안녕하세요. 다다리 아티스트 윤정환입니다. 오늘 리뷰할 크라리넷은 부페에서 출시한 입문자용 크라리넷 프로디지입니다. 프로디지는 ABS 수지로 만들어진 악기고요. 기존 B10과 B12와 다르게 실버키로 장착이 되어 있고 패드 자체도 전공자용 가죽 패드가 들어가 있어서 풍부하고 부드러운 소리와 오래 지속력을 갖고 있는 형태입니다. 우선 목감보다 훨씬 가벼워서 쉽게 보시면 훨씬 가볍게 이렇게 관리하시기도 편하고 날씨나 이런 쪽에서도 훨씬 굳이 신경을 많이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E13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악기라서 블로잉이나 이런 거 내실 때도 훨씬 더 편하게 내실 수 있고 좀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부페 악기들을 기존 악기들은 이제 독일이나 이제 프랑스에서 현지에서 제작이 되었는데 2019년도부터 독일에 있는 그 생산 기술자들이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 현지 공장에서 똑같은 방식, 동일한 방식으로 제작이 됩니다. 제가 아까 시연을 해봤는데, 시연 소리에서도 오히려 제 체감인지는 모르겠지만, 파리에서나 독일에서 만든 악기보다도 훨씬 더 내구성이나 성능 면에서 훨씬 더 월등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피스 자체도 다른 그 기존 부페 번들 피스와 다르게, 어반플레이라는 피스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문자분들이 사용하시기에 보통 번드피스가 있으면 뭐 마우스피스를 바꿔라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어느 정도의 등급이 올라가실 때까지는 이 어반플레이를 사용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제까지 소개해드렸던 이 프로디지와 이 어반플레이를 통해서 짧게 소리를 내어 보겠습니다. 보시면 저음에서부터 고음까지 아주 균일한 소리를 낼수 있고요. 그리고 좋은 톤칼라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다고 하니까 가까운 샵에 들르셔서 프로디지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